미중 무역 분쟁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한국은행이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하나는 오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년 전에 비해 2%가량 증가했던 수출 물량 지수는 5월에 3%, 6월에 7%가량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경기와 교역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이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이런 흐름이 2000년 IT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나는 한일 경제 정쟁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하면서도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한은이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를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을 또 했다고요? 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1,7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 가계 부동산 대출이 잔액이 1,000조 원, 기업 부문 대출이 670조 원가량 됩니다. 하지만 가계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4.3%인 반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3.9%에 달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했고 가계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최근 나타나는 대출 금리 하락과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와 분양 물량은 부동산 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연체율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